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녹음 왔어요. 근데 조금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서 혼자 좀 놀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레코딩 스튜디오이고요. 자, 이렇게 계단을 쭉쭉쭉쭉쭉쭉 타고 내려가면 계단이 엄청 많네요. 네, 내려와서 네,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목소리 들리죠? 아, 제 모습도 살짝 보이고요. 지금 미리 오신 피아노 트리오 먼저 녹음을 하고 계세요. 레코딩 스튜디오 구경도 할겸 조금, 네, 미리 도착을 해 있습니다. 여기는 벨벳 레코딩 스튜디오인데요. 교대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녹음실이 아주 좋아요. 깨끗하고 사운드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미리 살짝 녹음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원래 있던 곡을 다시 리메이크하는 작업을 하는 현장입니다. 네, 레코딩 녹음 스튜디오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녹음 부스가 안쪽에 다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엔지니어 기사님과 그리고 작곡가님. 그리고 네, 이렇게 관계자분들, 그리고 녹음 연주 준비하시는 네, 저처럼요. 연주자 분들이 여기에서 대기를 하고 음악을 듣고 한답니다. 네, 스피커가 엄청 많죠. 여러 개고 사운드가 아주 좋은 녹음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녹음할 일이 있으시면 네, 벨벳 스튜디오 추천합니다. 네, 여기는요, 녹음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가 피자를 먹었던 곳입니다. 네, 아, 피자를 못 찍어서 아쉽긴 한데, 여튼, 네, 녹음 오면 이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자, 이번에는, 피아노를 한번 볼게요. 엄청 큰 피아노죠? 네. 오늘 사실 연주를 같이 한 분은 피아노의 조윤성 씨라는 분인데, 여러분들 진짜 유명하신 뮤지션이에요.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두 명밖에 들어가지 못한 미국의 정말 유명한 학교죠. 몽크 인스티튜트라는 학교에 입학하시고 공부를 하신 분이거든요. 네. 한국에 두 분밖에 없다니까 굉장한 거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뮤지션들을 뽑는 곳이고, 학비도 정말 다 공짜고, 정말 유명한 뮤지션들을 배출한 학교기도 하고, 네, 그 학교에 나오신 분이고, 정말 저도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과 함께, 이렇게 녹음도 하고 연주도 하는데, 정말 저로서는 영광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즐겁게 연주를 했답니다. 아참, 여러분, 몽크 인스티튜트가 2018년부터 네, 허비앤콕 인스티튜트로 바뀌었다네요. 참조해 주세요. 다음은 2018년도에 저희가 제주도 테이크 5라는 공간에서 연주한 영상입니다. 네, 함께 감상하시죠.
즐거웠죠? 네, 다시 녹음 현장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차근차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녹음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트럼보니스트 이한진 씨고요. 오늘 트럼본과 플룻의 조화로 녹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베테랑 연주자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후배이기도 하고 저를 많이 이끌어 주시면서 앙상블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녹음실에 갈 때마다 마이크를 엄청 궁금해해요. 그리고 이 마이크는 뭔지, 저 마이크는 뭔지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많고 엔지니어분들께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쓸 마이크와는 조금 다르죠? 네, 두개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녹음실에 가면 습관적으로 마이크를 사진으로 찍고 남겨두는데요. 이 마이크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녹음실 또는 뭐 방송, 네, 라디오 같은 곳에 가서 마이크를 보면 대부분 이 마이크를 많이 사용해요. 노이만 U87이라는 마이크예요. 지금 보시는 마이크들이 다 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아마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마이크는 네, 트롬보니스트 이한진 씨가 쓰신 마이크고요. 오늘 제가 쓰는 마이크는 조금 다른 마이크예요. 저도 오늘 처음 써보는 마이크인데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봤을 때 노이만 U87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파워 서플라이 N149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N149로 해줘야 된다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마이크 모델이 N149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마이크는 M149인데, 이제 다른 마이크에서 연결시켜주는, 공급해주는 그 장치가 N149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몰라서 검색을 해봤답니다. 네,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제가 쓴 마이크가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조금이 아닌가요? 많은가요? 여튼, 오늘의 주인공인 듯 합니다. 소리를 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뭘 하고 있나요? 튜닝을 하고 있네요. 네. 네, 헤드폰도 쓰고요. 녹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의식 중입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게 녹음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이 곡을 편곡해주신 조윤성 씨가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녹음이 재밌고 쉽게 끝난 것 같아요. 오늘 녹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녹음하고 왔고요. 이 영상도 진짜 이 날을 생각하면서 재밌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또 만나요.